시인들의 수행담을 들으며 삶의 바른 길을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대방 산책, 선언일기를 지으셨고 서울 상도동 보문사 주지로 계시는 지범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스님, 지난 시간부터 저희가 이 시대 참된 수행자상을 보여주신 하남 스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말씀과 일화를 전해주셨는데요. 그때 미처 시간 관계상 소개해 주시지 그렇죠. 못한 부분 먼저 여쭐까요? 네, 지난번에 그 오대산 상원사에서 그 일사후퇴 때 국군이 월정사뿐만 아니라 선내암자 불을 지르고 상원사에 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불을 지르려고 왔는데 하남 스님께서 잠깐 계시라고 하면 군인들 뿐 있으라고 하고 본인 방에 가서 가사장삼을 수호하고 그다음에 문수전에 정자 딱 하고 군인은 명령을 듣으면 되고 그다음에 수행자는 이렇게 하다 그러면 된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이 깜짝 놀리고 감격을 한 거지. 그래가지고 하남 스님의 법력에 감화돼가지고 상원사 문 몇 짝을 뜯어가지고 밖에서 불을 지르고 돌아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찰은 결국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저도 거기서 살았는데 청량 선원이라고 해서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또 한 가지 남아있는데, 그, 이제, 하남 스님께서 1926년도부터 51년까지 27년간 산문 밖을 나가지 않고 참선을 하면서 경을 가르치면서 후학을 양성했는데, 그때 6.25 사변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 뿐만 아니라 인연 있는 스님들이 통도사로 피란 갈 것을 여러 번 권했는데 하나님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사를 앉아서 맞을 뿐이다 라고 하시면서 피란을 안 갔잖아요. 그러고 이제 1951년도 3월 11일 오전 8시에 자타림마을 하셨죠. 자타림마. 그때 이제 그 지금 무여 스님의 은사 스님인 희섭 스님이 자타림마 하는 모습을 옆에서 봤고 또 지금 오대산 월정사 주지심의 은사신 희찬 스님께서는 그때 오전에 진부로 시장을 보러 갔었다. 약을 지러 갔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때 중대에 사셨던 봉암사 조실 하셨던 법륭 스님께서 자타림마 하는 그 모습을 보셨다고 그래요. 네. 저희들도 이제 이렇게 하남 스님의 자타림만 사진을 여러 번 이렇게 봤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자타림만의 모습을 보고 많은 불자뿐만 아니라 많은 여러 사람들이 감동하고 있잖아요. 그 워낙 그 스님께서 여법하고 아름답게 정말 수행자로서의 오롯한 올곧은 삶을 살아오셨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뒤편에 가서 뭐 돌아가시고 49제하고 이런 것은 이렇게 뒤편에 가서 할 기회가 있습니다. 네. 하남 선사는 새벽 예불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에 동참했으며 잠자는 시간에는 선원 대중과 함께 정진하면서 청정한 겨울로 지냈고 오불식으로 대중의 사표와 기감이 됐다. 그러니까 오불식 그다음에 대중과 함께 기도 선원 스님들과 같이 정진 여선에는 경을 가르쳐 기본에 그렇게 충실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지난주하고 오늘까지 한 얘기는 하남 스님의 대표적인 일화를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이제 오늘부터는 하남 스님이 언제 어떻게 태어났으며 어째서 출가를 했고 어디서 깨달았고 경어 스님을 만난 얘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그 자취 하나하나 이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년 시절로 가볼까요, 스님? 하남 선사는 일본과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던 해 1876년 3월 17일에 강원도 화천에서 태어났어요. 화천에서. 하남 선사의 선양, 하남 선사의 어른들은
평안남도 명산군이었는데 증조부가 강원도로 터전을 옮겼고 조부가 하천으로 이주했다고 그래요. 조부가 하천으로 이사한 이유는 전란을 피하고 가거시험을 보기에 옮겼다고 한다. 이런 연향으로 부친은 서울 남산의 선비들과 교류가 있었고 하남은 어려서부터 한학을 배우고 유교적인 교육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셨군요. 네. 부친께서는 유교 공부 이외에는 특별한 생업이 없었고 결국 가산을 탕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남이 10살 때 가족과 함께 평양남도 맹산으로 선친들이 살았던 대로 돌아옵니다. 하남은 유년 시절 빈곤과 가난했으며 이는 훗날 하남 스님이 금강산 장안사에 출가하게 되는 배경과 인연이 되죠. 아, 그렇군요. 네. 하남의 유년 시절 교육은 5살 때부터 한학자인 할아버지와 아버지 영향으로 시작되고 9살 때 서당에 가서 사략을 공부했다고 그래요. 사략을 배우다가 선생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천황씨 이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선생 답, 반고씨가 있었다. 또 하나님 묻죠. 반고씨 이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물으니 서당 선생은 능히 답을 못했다고 그래요. 그 이후 널리 하남은 유교의 경과 역사를 섭렵하다가 황황 반고씨 이전에 면목을 참구했으나 해결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이 사략이라는 것은 북송말 고사손이 저술한 역사책이죠. 네. 하남은 이후 출가할 때까지 경과 살을 두루 섭렵했고 문제의식인 유교 아래에서 근원적으로 해결될 방법이 없어. 그것이 그러니까 단고시 이전에 면목을 창규했으나 해결하지 못했다. 무슨 말이냐면은 단고시 이전에 누구였는가? 우리 하두나 똑같은 거라. 그랬네요. 네, 유교적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해결이 안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유교적으로 필연적으로 불교로 이어지고 출가하게 됐다고 그래요. 네. 하남이 출가했던 구한말은 조선의 전통 질서가 안팎에서 붕괴됐던 격변의 시기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남은 그 당시 금강산 행을 합니다. 금강산으로. 예, 금강산으로 가가지고 예, 출가를 하게 되는데 금강산 그 장안사라고 있어요. 장안사에 출가를 하는데 그때 나이가 19살이에요. 19살이. 장안사에 금월 행름을 은사로 예, 출가를 합니다. 그 유교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데도 이제 풀리지 않는 숙제가 네. 있으니까 결국은 출가의 길까지 네. 이어지시게 되는 거예요. 다른 책에 보면은 네. 하남이 하남 선사가 이렇게 결혼을 그런 인연도 있었는데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그쪽에서 반대를 했는가 봐요. 그 조카들이 이렇게 증언을 하더라고. 네. 다른 책에 보니까 네. 네. 그래가지고 하남은 그 당시도 학문이 뛰어나니까 출가의 서원시를 적어요. 네. 그래서 그게 제가 봤을 때 그 성철 스님께서도 출가의 시를 했는데 하남 스님도 출가의 서원시가 있어요. 네, 굉장히 이게 의미가 있어서 네.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미 삭발 염의하고 산중에 들었으니 진성을 보고 친은을 갚으며 극락왕생하리라. 그러니까 하남은 출가하게 된 동기가 여기 나오죠. 견성을 하고 그다음에 부모에 대한 효도를 하고 그다음에 사후에 극락왕생을 바라는 거예요. 그때 19살 때 이렇게 출가시를 출가 소원시를 이렇게 적었어요. 제가 그 성철 스님 그 당시 성철 스님 생애를 방송할 때도
성철 스님도 출가 시가 있었잖아요. 네네. 하남 스님도 출가 시가 있었어요. 그만큼 목표와 네. 원력이 뚜렷하신 아유, 분이었죠. 그렇죠. 목표, 원력.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출가하는 게. 그다음에 견성을 하고 사후에는 왕생 극락하리라는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출가를 하시고 공부는 어떻게 하셨어요? 네, 하남 스님께서는 아까 잘못 얘기했지만 장안사로 출가를 했잖아요. 그게 금강산에 4대 사찰이 있습니다. 유점사, 장안사, 신계사, 표운사. 그런데 네. 그 당시에 장안사에는 강원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계사에 강원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하남 스님이 그 강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 24살 때 보조 진울국사에 수신계를 봅니다. 수신계에 이렇게 이런 내용이 있죠. 마음 밖에 부처가 없고 성품 밖에 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 밖에 부처가 없고 성품 밖에 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마음 바깥에 부다가 없고 성품 바깥에 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인데요. 네, 이 대목에서 온몸이 떨리고 죽음을 맞이한 듯 전율을 느꼈다고 그래요. 이 말에 보조국사 이 말씀에 네. 수신결에 그때 마침 장안사에 삼내암자에 불이 크게 났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상을 절실히 느끼면서 강원 공부를 그만두고 출가 본사인 장안사로 와서 겨울을 나고 도반 스님, 하매 스님과 같이 운수 만행을 떠납니다. 어디로 떠나냐면 장안사에서 김천 옆에 청암사우에 수도암으로 떠나요. 굉장히 먼 길인데요. 네, 그렇죠. 그 당시 수도암에 누가 계셨냐면은 경원 스님이 계셨잖아요. 드디어 한국 선불교의 중흥조 네. 경원 선사를 수도암에서 하남 스님이 챙겨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나이가 얼마 안 됐잖아요. 26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하남 스님께서 경원 스님의 금강경 사국의 법문을 듣대요. 아, 사국의 법문이요? 아, 법문을 듣대요. 그런데 그 법문을 듣자마자 완강이 눈에서 빛이 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눈에서 빛이 나고 뭔가 가슴이 탁 열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남 스님은 인생 패거래라는 그 하남 스님이 지은 책에서 그때 1차 개호를 했다고 그래요. 아, 네. 그때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강이 홀연히 열려 산천계 덮개가 사라지며 염내 두두 물물이 모두가 나님이 없었다고 이렇게 그 경계를 안강이 확 열리고 두두 물물이 나 아닌 것이 없다고 이렇게 적었어요. 네. 그 이후 하람은 경어 선사와 함께 해인사를 이렇게 가지요. 그러니까 수도암에서 해인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저희들 걸음으로 8시간 내지 6시간이면 갑니다. 가면서 경어 스님이 하남 스님에게 묻자하도를 줍니다. 묻자하도를. 그러니까 법문에서 1차 개호를 했기 때문에 뭔가 믿음이 갔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묻자하도를 주어요. 그래가지고 해인사에서 경어 스님과 같이 동안거를 지내요. 그리고 경어 스님하고 이별을 합니다. 아, 네. 스님, 이렇게 경허 스님을 뵙고 무자 화두를 받고 해인사 선언에서 두 분이 동안거를 함께 보내시고 이제 이별을 네, 하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대방 산책 말씀의 상도동 보문사 지범 스님이셨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